불교에서는 부부지간의 만남을 8천급의 인연이다. 쪽집게 도사 권중사의 절구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문경에 가면 김용사라는 절이 있습니다. 그 절 대웅전에 부처님 억한이라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우측 기둥 위에 보면 호랑이가 가랭이를 쭉 벌리고 거시기를 쓰다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야 이건 뭐야 이거 에이? 이놈이 이게 호랑이 이게 부처님이 계시는 어느 안전이라고 이 가랭이를 쭉 벌리고 있어서 아주 불손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부처님께서 아 거기다 그 그림을 그 호랑이를 둬가지고 너희 남편이 건강하도록 내가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그런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잘 한번 이름면도 살펴보시고 또 이렇게 어떻게 불교가 어떻게 뭐 자꾸 성적인 얘기만 한다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부처님 당시에 보면 분명히 나타납니다. 인도 여자들이 쑥덕거렸어요. 아, 부처님은 욕망을 여자도 다 싫다. 욕망을 제거하신 분이므로 아, 부처님은 분명히 고잘 거야. 그 시기가 영 힘이 없을 거야 하고 쑥덕거렸어요. 그때 부처님은 아주 크고 뭐 잘생긴 거시기를 보여줍니다. 이건 뭐냐? 이거는 부처님의 신체의 특징 중에 하나인 뭐 주로 말하는 30 이상의 음마장상. 이거는 뭐냐? 열의 거시기는 말처럼 크지만은 필요할 때만 나오고 아닐 때는 말처럼 쑥 들어가 있다. 감춰져 있다 해서 음마장상이다라고 합니다.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조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제가 그때 인도 델리 박물관에 가니까 아 있더라고요. 그래서 델리 박물관에 혹시 여러분도 가보시면 간다라 불상이나 마투라 양식의 불상에서 부처님의 거시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아 부부지간의 사랑 거시기는 중요하다는 걸 느끼셨겠죠? 이뿐만 아니라 공주 갑사 대웅전 안에 들어가면 아주 특이한 동물이 희죽희죽 웃고 있어요. 아, 이게 뭐냐 봤더니만 불교 의식을 하는 데 사용하는 금고라고 합니다. 태징이라고 그죠? 그 징을 쳐서 어떤 의식을 하는 겁니다. 그 태징을 달아두는 곳인데 여기는 보면 이제 그림에도 보시면 두 마리 용이 위에서 여의주를 가지고 놉니다. 아, 야, 이거는 내 거야, 이건 내 거야 하고 서로 다툼을 하고 놀지만은 에이, 이것은 이 조각의 특징이 아닙니다. 이 용을 바치고 있는 이 동물, 뭐 이게 뭔 동물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이 동물의 뒤태를 보면 이야, 이런 조각도 있구나. 정말 뭐 특이하네?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.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 하고 또 의심도 할 겁니다. 이 동물을
용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냐. 야, 너희들은 여의주 가지고 놀아. 나는 하나도 안 부러워. 하고 놀리는 듯 희죽희죽 웃고 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자, 이렇게 봤더니만 허이 나의 거시기를 만져주는 아낙네들이 있습니다. 아들, 딸, 자식 잘 낳게 해달라고 조선시대 여인들이 너도 나도 이 공주 갑사에 오면 거시기를 한 번씩 쓰다듬어 줬어요. 왜냐? 그거는 우리 남편이 저렇게 거시기가 크고 멋져서 자식을 잘 낳게 해달라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 있죠. 그래서 손때가 까맣고 반들반들합니다. 남편이 굳세고 건강하기를 부처님 전에 바랐던 것이죠. 그래서 그 거시기를 커다랗고 검으면서 팽팽하고 윤기가 있는 이 서수의 음낭을 크게 조각을 하였습니다. 참 앞머리는 고개를 돌려서 그걸 만지는 아낙네들을 바라보면서 희네발을 히하고 이 웃는 부끄러운 듯 그런 웃는 모습을 보면 하 참 웃음이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하 자식의 소중함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. 자,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자손들을 많이 낳고 복을 많이 받고자 하는 것을 사찰에서 기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였던 것입니다. 이런 익살스러운 이 조형들은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, 여러분 이런 거 처음 보셨죠? 네, 한번 가보세요. 조선 후기 박세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남편은 굳세고 건강하고 부인은 부드럽고 약한 것이 자연의 이치라 하였습니다. 오늘 이 유튜브를 보시면 집에 들어갈 때 작은 선물이라도 사서 아내와 자식에게 사랑의 모습으로 전해준다면 더없이 아름답지 않을까요? 자, 오늘은 유쾌한 쪽집게 도사 권중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 다음은 뭘 할 건가 궁금해하시죠? 아유, 다음에 가면 난리가 났습니다. 너무 얼굴이 뜨거울 정도의 사랑 얘기가 펼쳐지는 부부 불교에서의 사랑 얘기 2탄, 경산 환성사 대웅전 보단에 있는 사랑 얘기를 재밌게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